저는 이제 백종원 대표님한테 묻고 싶은 게 꽃을 선물할 때 이제 좀 의미가 있으실 때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해야 돼요. 아니면은 의미가 없어도 그냥 꽃이 이쁘네 하고 그냥 드리는지. 와, 이 사람 진짜 치사한 사람이야. 오, 야, 씨 뭐야 이거? 와, 오, 와, 뭐야? 料理师竞秀黑白大厨爆红，冠军得主拿破里美味黑手党全胜俊的人气持续攀升中。有追踪他 IG 的粉粉都知道，爱猫成吃的他很认真在晒猫。뭔 재미로 살아 그걸? 저는 고양이 이제 돌봐주는 재미로 거의 살고. 몇 마리 키워요? 지금은 집에 이제 세 마리 있고. 애들 뭐 잘 먹겠네. 가끔씩 요리를 좀 그렇게 해주는 편이에요. 열빙어 막 말려서 이렇게 주고. 가슴살 같은 거 수비드에서 막 줄 때도 있고. 와, 걔들은 전생에 뭐야? 애들도 알아요? 저 자기 아버지가 이번에 후배교사 1등인가? 모르지 않을까요? 관심 없을 것 같긴 한데. 全胜俊大驾光临，白种园的网络节目《只聊猫猫》当然不够。还记得在比赛时，他被米其林三星主厨安城宰挑剔，在摆盘放了没意义的花吗？如果再给他一次机会， 예, 다시 음식을 할 기회를 준다면 꽃도 놓을 거예요? 아, 꽃이요? 네. 저는 이제 백종원 대표님한테 묻고 싶은 게 꽃을 선물할 때 이제 좀 의미가 있으실 때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해야 돼요. 아니면은 의미가 없어도 그냥 꽃이 이쁘네 하고 그냥 드리는지. 와, 이 사람 진짜 치사한 사람이야. 저는 약간 좀 원래 말을 안 듣긴 하지만 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거거든요. 그 다음에 또 꽃을 한번 또 써보지 그랬어요?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코스의 70% 정도에 다 꽃을 올렸어요. 그리고 요리 제목이 안성재야? 아니요. 의미가 뭐야? 없는 꽃 뭐 이런 식으로. 테이블 수나 이 예약 줄였잖아요. 더 줄였어요. 왜냐하면 제가 우승자라는 건 사실 이 프로그램의 어떻게 보면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고 저희 가게를 방문을 해주셨을 때 만족도가 만약에 떨어지면은 아, 이 프로그램 뭔가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가게에 집중을 해서 방송 보고 오시는 분들 실망하지 않게 노력하는 거 첫 번째고, 부모님께 이제 감사하다는 말을 항상 전하고 싶고 항상 저를 좀 믿고 사실 되게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정도까지 좀 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.